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영상은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달라진 원작의 다섯 가지 설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남편 곁에서 그나마 수연의 숨구멍으로 문학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학반에서 가장 친한 김소월 이분에게 전화가 오죠. 그런데 원작에서 카로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헐. 놀랍게도 스티브 잡스에게 전화가 옵니다. 스티브 잡스. 기? 스티브 잡스. 나 엄마. 스티브 잡스. 아. 이 스티브 잡스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 Buonasera Riccardo. Buonasera signora Masi, volevo avvisarla che il computer è pronto. Ah, perfetto. È il tecnico del computer. 그냥 컴퓨터 아저씨입니다. 노잼.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선정한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핵노잼. 이 부분은 한국판이 훨씬 재밌게 살렸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 어? 여자? 아이, 태수에게 저녁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내는 여성이 있었죠. 이 여성은 키티 잠옷을 입은 사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원작에서 이 여성은 어떤 취향일까? E poi scusa, che fottina sarebbe questa? Lui se le fa mi pare. Mi ha mandato una sua foto con un pigiamino di Pluto. 네, 원작의 그분은 플루토 취향이었네요. 바로 이 잠옷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키티가 더 친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 같네요. 준모는 여러 사업 망하고 최근 레스토랑을 차린 사장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준모에게 문자를 보내오는 여성도 레스토랑 매니저였죠. 그런데 원작에서는 네, 택시기사입니다. 친구 집에 갈 때도 본인의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그럼 레스토랑 매니저 역할을 한 그 여성은 Marica, mi chiami urgente. Mi dispiace deludervi, ma Marica è la centralinista del radio taxi. 택시 회사 배차원이라고 합니다. Piazza Vittorio con il Rinascimento, che ieri non c'è il numero. 한국판에서는 준모, 석호, 태수에게 동시에 문자가 오는데요. 바로 골프 예약 문자입니다. 문자를 못 받은 영배는 혼자 삐지게 되죠. 원작에서의 따돌림 문자는 어떨까요? 2. 아, Giulio per calcetto. Giulio Calcetto. Giulio Calcetto, domani confermato. È andata bene. 네, 바로 축구 문자입니다. 역시 축구 강국 이탈리아답죠? 영배는 수연에게 온 문자를 독특한 방법으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삼성 갤럭시의 인공지능 빅스비에게 부탁합니다. 하이 빅스비, 문자를 읽어줘. 원작은 Siri, leggi messaggio. 예상대로 시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비교하면 세경이 돌리고 간 반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결말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반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뱅글뱅글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 인셉션에서 토템이 계속 돌면 꿈이라는 설정 덕분에 우리는 완벽한 타인의 결말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은 그냥 돌다가 멈춥니다. 이재규 감독의 센스가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이상 세상의 모든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